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때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람이 이전 장관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솔리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작년 8월 2일. 애초 혐의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모두 18분 40초 통화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연달아 3차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국가안보실과 정부부처의 안보 관련 관계자 등으로 모두 5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수처가 작년 말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나 통로로 의심되는 인사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 번호를 확인한 겁니다. 가입년도 2012년. 가입자 명 윤석열. 발신기지국 위치는 서울 용산구였습니다. 검사 시절 때부터 쓰던 휴대폰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인사 중 일부가 이첩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나 경찰 관계자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관계자 7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을 포함해 100쪽이 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흐름도 상당 부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통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통화 기록 공개로 윗선 개입 의혹이 구체화되는 만큼 공수처의 윗선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리입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국방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관과 이종섭 장관 참모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VIP 경로설 이후 열흘간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공수처는 두 사람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구민재 기자입니다. VIP 경로설이 흘러나온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한 통 받은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전화로 지시합니다. 이전 장관은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이 바빠집니다.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이 장관의 참모인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박진희 보좌관이 이 장관의 해외 출장 동행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3시간 동안 6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분에 한 번꼴로 전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이날부터 경찰이 넘겼던 자료를 군이 다시 가져와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8월 9일까지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연락한 겁니다. 공수처도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VIP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추가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방첩부대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경로를 언급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서이 흘러나온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에 방첩부대장과 통화했습니다. 김사령관 휴대전화에서는 이것 말고도 녹음 파일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사령관은 최상병 사건 국면에서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윗선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핵심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여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경찰이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골목으로 구급차 두 대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에는 경찰차 여러 대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여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각각 50대, 30대인 피해자들은 모녀 사이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건 현장인데요. 현관문은 닫혀 있고 경찰 통제선 두 줄이 쳐져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은 피해자 가운데 어머니가 사무실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가끔 보면은 얘기를 저를 다정하게 많이 하더라고. 굉장히 좀 친한 것 같은 모녀 같아서. 그 외에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전혀 못 보신 거예요? 그건 몰라. 그거는. 경찰은 남성이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검게 그을린 채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서 3명이 소방대원에게 구조됐고 또 다른 3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약 30분 만에 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거주자는 외출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1조 3천여억 원의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선고보다 20배가 늘은 액수인데 그 배경을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관심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위자료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쟁점은 노 관장이 부부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에 붙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고 노 전 대통령이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일종의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유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면서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은 4조 115억 원,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첫날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권은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들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확대한 최상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를 여는 제1야당의 일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날선 경고였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겁니까? 171석의 민주당 의원들은 단일 대우를 갖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임기 첫날부터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22대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군사법원, 인권위로 나뉜 사안을 특검이 한꺼번에 관장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공소 유지도 특검이 맡습니다.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을 계기로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수사합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도 민생 1호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지급하되 행정부 재량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례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고발사주 사건 등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시절 행해진 불법 의혹 행위들과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가족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